안녕하세요. 자두남쌤입니다. 오늘은 자두나무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알을 실어놓고 나무를 파먹는 복숭아 유리나방을 잡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닥에 이렇게 보면은 톱밥처럼 깔아먹고 이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나방이 침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탔거든요. 여보세요. 요 구멍이 보이죠? 여기 안에. 보세요. 요 구멍입니다. 요 안에 여기. 여기서 유리나방 한 마리 잡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여기서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유리나방 두 마리를 잡았어요. 요 나무에서. 지금 계속 구멍이 있는데 아까 두 마리 잡았는데도 한더 파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다 팝. 자, 이렇게 해서 새살이 돋아나면은 나무가 괜찮은데 안 하면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다 팝만 유리나방에 파먹고 난 뒤에는 이렇게 안에까지 침투되어 있네요. 두 마리 잡았는데도 안에 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이 유리나방이 이렇게 나무를 갉아먼 모습입니다. 자두 표피 부근에 침투해가지고 벌레 똥처럼 이렇게 많이 해놨는 것이 그것은 복숭아 심심나방이고요. 또 과일 속에 침투해서 씨앗 안에까지 침투해가지고 깔아먹는 것은 복숭아 순나방이고, 나무에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톱밥처럼 이렇게 나무 깔아먹으면서 나무를 죽게 만드는 이것은 복숭아 유리나방입니다. 오늘 벌써 세 마리 잡았네요. 이 나무에도 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깔아먹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톱밥처럼 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위치를 정확히 찾지를 못하겠네요.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부분이 톱밥이 나오고 있죠.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구멍입니다. 여기 구멍 보입니까? 이겁니다. 제가 왼손에 카메라를 폰을 잡고 오른손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흔들립니다.
가을에 유리나방이 알을 쓸어 놓고 어미는 죽거든요. 알 쓸어 놓고 죽어버리면은 그 알에서 이제 또 내년 봄에 애벌레가 나옵니다. 그것들이 다시 또 계속 이렇게 해서 나물 깔아 먹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보세요. 이 구멍 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찔러서 잡습니다. 이렇게 유리나방이 이렇게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알을 실어 놓고 그러면 내년에 여기서 또 수십 마리 애벌레가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에 나무가 고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위들은 갈색 매미충 이빨 자국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뿌렸거든요. 이빨 자국 안에 보시면은 알을 쓸어 놨습니다. 이 안에 갈색 매미충 알을 쓸어 놨어요. 하얗게.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요 보시면은 요 하얗게 갈색 매미 중 알이 보입니다. 여기 알을 쓸어 놨어요. 자, 여기 또 한번 보세요. 요 전부 다 이렇게 갈색 매미 중 이빨 자국이 있는데 가지를 뿌려 뜯어서 안에 보면은 이렇게 갈색 매미 중 알이 보입니다. 바깥에 그 표면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봐도 뭔지 모릅니다. 자세히 보면은 갈색 매미 중 이빨 자국이거든요. 그 이빨 자국 있는 부분에 뿌려 뜯어서 안에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알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 갈색 매미충 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숭아 유리나방 잡고 갈색 매미충 피해를 입은 가지 안에 알을 실어 놓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도 한쌤이었습니다.